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게 가을 하늘처럼 맑지가 않네요. 흐릿한 하늘이지만 공기는 아주 좋아요. 오랜만에 좀 여유 가지고 베란다로 나와봤어요. 분갈이 해줄 것도 있고 일도 많은데 제가 요새 손녀도 보고 또 다른 일도 보고 바빠서 다육이들을 좀 소홀히 했던 점이 있어요. 근데 오늘은 느긋하게 집에 있으면서 분갈이 할 거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헉 소리 나오는 우리 베란다에 침입자가 있어요. 저희가 10층이거든요. 10층인데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올라왔을까요? 얘 좀 보세요. 얘 사마귀. 제가 사마귀를 진짜 싫어하는데 싫잖아요. 싫어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 다육이 위에 지금 올라앉아 있어요. 알을 낳으려고 그러는 걸까요? 지금 제 사마귀가 커요. 이 사마귀들은 보이세요? 여름에는 초록색, 초록에 목숨김을 하려고 초록색으로 있다가 가을 되면 또 약간 갈색으로 변하는 거 있죠. 얘들이 몸에 색깔 변신을 한답니다. 이 사마귀가. 얘 보내야 될 텐데 참. 겁나요 나는.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. 어렸을 때 이 동네 저녁 무렵에 지나가면 이 사마귀들이 오줌 싸면 그게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 사마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답니다. 그래서 얘가 우리 베란다 창문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걸쳐놓은 판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보내야 되는데 무섭게 생겼잖아요. 얘가 또 안 날아가고 제가 옆에 나무젓가락으로 치웠더니 또 저기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. 미쳐. 그리고 중심도 저렇게 잡고 있다니까요. 또 하체만 저렇게 걸치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. 저 얼굴 보이죠? 눈은 이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. 저 지느러미 위에 지느러미 같은 그 더듬이가 있어요. 오늘 쳐다보니 사마귀 탐구가 됐네요. 이렇게 또 가까이서 촬영해보기는 또 처음이에요. 나 쳐다보고 있어요. 왜 얼굴을 저쪽으로 안 돌리고 이쪽으로 보고 있다니까요. 얘 좀 데려가세요. 여러분, 얘 좀 데려가세요.